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수근 씨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 네, 바로 대중적인 친근함과 가슴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넘치는 유머 감각까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수근 씨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가 아닐까요? 저의 그 또 하나의 작은 멘토세요. 키는 작지만 이 안에 내면의 그릇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사실 그 MC라고 하는 것이 잘 되면 모든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또 MC 자리인 것 같아요.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예로운 만큼 오르기도 또 지키기도 어려운 국민 MC의 자리, 앞으로도 좋은 웃음 부탁드릴게요. 네, 정우성 씨 화면에 나오니까 저희 여자 리포터분들 아주 난리 났습니다. 네, 정우성 씨 정말 멋있어요. 영화 기대되고요. 연말 시상식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그 탁재훈 씨가 안 나왔는데, 아, 얼마 전 보니까 뭐 그 연애정보 프로 케이블 프로에서 MC 맡았던데, 케이블 MC는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연애정보 프로에서. 아, 너무 짓궂으세요. 네, 근데요. 신현준 씨도 그럼 이번에 신인상 네. 수상 한번 노려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상은 사실 그 필요 없는데요. 주변에서 뭐 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네. 부록의 나이에 신인상 후보는 그것도 진짜 좀 웃겨요. 그쵸?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네. 얼른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김태진 씨. 네. 네. 아, 오늘따라 가을 하늘이 아주 높고 파랬는데요. 이런 가을 하늘을 닮은 여배우를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김하늘 씨입니다. 이 김하늘 씨의 의상을 보면은 올가을 패션 트렌드를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월드스타 핫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헐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월드스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월드스타 핫뉴스 지금 함께 하시죠. Right now. 월드스타 핫뉴스입니다. 넬기슨이 지난 4개월간의 양육권에 관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올해 1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옥사나 그리고리에바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멜 깁슨. 지난 3일 미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 처사로 멜 깁슨은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매달 자녀교육비 우리 돈으로 약 2,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옥사나 그리고리에바가 당초 예상했던 1,600만 원보다 600만 원 더 높은 금액인데요. 그녀의 변호사 측은 일반인들보다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헐리우드에서는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라며 그의 과거 행적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최악의 평판을 가진 스타 1위로 뽑힌 바 있는 멜 깁슨, 또 한 번 최악이네요. 지난 8월 마약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페리스 힐튼이 이번엔 뺑소니 사고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정보지에 따르면 힐튼은 지난 30일 남자친구 사이 웨이츠와 함께 헐리우드의 한 식당 앞에서 차로 파파라치를 치고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사진 기자는 즉각 병원으로 후송됐고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온 웨이츠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그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휴가차 떠난 하와이에서 뒤쫓던 파파라치를 폭행해 한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한 방송을 통해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며 서륙을 다짐했던 힐튼. 그건 언제쯤 보여줄 건가요? 헐리우드 액션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한 방송에서 고기 가발을 쓰고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토크쇼에 출연한 브루스. 머리에 고기로 만든 가발을 쓰고 앉아있는데요. 후추로 양념을 하고 진행자에게 먹어볼 것을 권유하는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영감을 받았냐는 질문에 가가! 스스로 레이디 가가의 방팬이라고 밝힌 그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았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한 음악 시상식장에서 생고기 드레스를 선보인 적 있는 가가. 썩어가는 고기 때문에 채소 옷을 선물받는 기록도 당했고요. 생선회로 드레스로 조롱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의 고기 가발은 단지 웃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스타는 누구일까요? 미국 경제전문지 집계 발표 결과 먼저 3위는 톰 행크스 약 4,500만 달러로 벌었고요. 벤 스틸러는 약 5,300만 달러로 2위. 대망의 1위는 바로 조니 뎁입니다. 출연료는 약 7,500만 달러였고요. 여기서 잠깐! 이름값 못하는 헐리우드 스타는
1위입니다. 코미디 배우 윌 페럴이 선정됐고요. 그 뒤를 이어 최근 작품들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완 맥그리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순위로는 탐 크루즈가 6위, 드루 베리모어가 7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8위에 올라 고비용 저유의 스타로 선정됐습니다. 이름값 제대로 하자고요. 자, 다음은 방송 중에 생긴 일입니다. 중계차를 연결해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는 리포터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본을 던지는 리포터.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여기도 생방송 인터뷰 현장입니다. 얼쿠!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웃음보가 터지고 맙니다. 이곳은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버스입니다. 와, 이러다 이륙하겠어요. 지금까지 월드스타 한뉴스였습니다. 때로는 고혹적인 눈빛으로, 때로는 강렬한 섹시미로, 또 때로는 청순함으로 항상 변신하는 그녀 김하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자들 안녕하세요. 선물 준비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받아봐요. 어,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아니 근데 보통 촬영이 지연되고 하는데 되게 빨리빨리 끝나네요. 누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네, 베테랑의 여유가 묻어나는 김하늘 씨. 어떠한 포즈와 표정도 척척해놨는데요. 그녀의 노련함과 순발력에 스태프들도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푹 쉰 것 같아요. 어. 여배우의 생명 반사판도 포기하고 휴대전 문장으로 촬영에 임했다는.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그때에서 예뻐 보였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저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 안에 녹아있는 모습이 훨씬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남자 배우들을 나열할 테니까요. 공통점 한번 맞춰보세요. 네. 예. 이병헌, 조인성, 김래원, 권상우, 강동원, 윤계상, 소지섭. 제 파트너인데요. 아 맞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꽃미남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셨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합성을 해볼 거예요. 부위별 이상형을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눈. 자, 이병헌, 조인성, 김래원, 권상우, 강동원, 윤계상, 소지섭 중에 조인성. 조인성 씨의 눈. 자, 사진이 조금씩 변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병헌. 살짝 바뀌었죠? 입술 한번 찾아볼게요. 윤계상 씨. 아, 입술은 윤계상 씨. 조인성 씨의 눈에, 이병헌 씨의 코에, 김기상 씨의 입술. 알겠습니다. 합성 결과는 연예인 생방송을 통해서. 네.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겠죠? 이런 얘기 하시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13년 차 네. 베테랑 배우십니다. 네. 예. 1998년 영화 바이준의 주연 배우로 데뷔한 김하늘 씨. 이후 멜로부터 코믹 그리고 액션까지 변신을 거듭하며 13년째 탑스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3년이 13년 같이 느껴지셨어요? 아니면? 전혀. 그러면 한 반 정도 생각? 금방 그렇게 빨리?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덜 알려졌다면 좀 더 이렇게 활기차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친구들이랑 막 클럽도 가고 안 가진 않았는데 좀 더 자주. 좀 더 자주. 만약에 너무 좋은 작품, 너무 좋은 역할인데 굉장히 비중이 적은 조연으로. 후배가 온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어렸다면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좀